하나만 팔아주세요. 싫거든? 진짜 좋아요. 너 그렇게 살고 싶어? 네. 안 느껴. 안 느껴. 안 느껴. 아, 얘 안 코미디로 그래. 가버려. 하나는 뭐가 문제인가? 근데 부경 세션 때 그 그림 보고 무관조개를 2시간 이상 했는데 못했어요. 죄송해요. 한 10분 있다가. 10분 있다 나와. 그리고 이제 밤에 거의 잠을 못 잤어요. 무관조개 10분 있었는데 밤에 잠을 못 잤어요? 근데 엄청 자면서 나가는 걸 느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약간 집착은 떨어졌는데 그건 너무 무서워요.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. 그렇게 피곤한데. 그러네. 너무 무섭네. 무관조개 10분 들어갔는데 이게 너무 무서워갖고 얘가 자력으로 여봐. 너 못 들어가지. 너도. 너는 동양을 해야 되겠다. 자, 내 눈 봐. 자, 머리 어때? 내 눈 보니까. 저는 일단 머리는 잘 안 껴지는데 몸이 덜덜덜 떨리고 막 에너지가 나가고 막 그래. 뒤통수가 뭐 머리 잡고 있는 에너지가 엄청 나가는데? 머리가 막혀 있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어. 이렇게 나가는데 몸만 느껴져? 네, 몸만 많이 느껴지는 편. 몸은 막 미친 듯이 하는데 사실 너무 떨리면서. 자, 따라합니다. 버림받은 여자가. 버림받은 여자가 창조한. 창조한 무관지옥이 납니다. 아, 무관지옥이 납니다. 버림받아서. 버림받아서 의지할 곳 없는. 의지할 곳 없는 약자인 나는. 약자인 나는 이제 정말 끝이라고. 이제 정말 끝이라고. 죽을 거라고. 죽을 거라고. 살아도. 살아도 영원한 고통 속에 비참하게. 비참하게 무시당하고. 무시당하고 짓밟히며. 짓밟히며 짐승처럼 살 거라고. 짐승처럼 살 거라고. 의지할 곳 없고. 의지할 곳 없고 외롭고. 외롭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.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막막한. 막막한 절망감과. 절망감과 죽고 싶은 마음과. 죽고 싶은 마음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.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함이. 무력함이 무관지옥이. 무관지옥이 바로 접니다. 바로 접니다. 아, 몸이 무관지옥이네. 그냥 몸이 여자로 산 조상 모든 여자 몸이. 남존엽이 일단 첫째 인식을 해봐. 남존엽이 그치? 남자한테 버림받으면 죽어야. 죽은 여자 엄청 많아. 그 남자 없으면 너무 무서워. 아빠 없잖아, 그치? 엄마가 얼마나 평생 무서웠겠어. 아빠 없어서. 엄마 죽을까봐 무서워. 너는 또 엄마 없으면 죽을 것 같지? 그게 가해자인 줄 몰랐어요. 뒤토크 듣고 알았는데. 애기라서 또 너무 수치스러워. 버림받은 애기가 만든 무관지옥이야. 엄마 죽으면 무관지옥이 떨어진다. 되게 의지하고 집착하네. 엄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. 엄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. 혜라님 없어도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. 엄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. 자, 할 수 있다는 거 보여주고 엄마랑 혜라님 죽어도 너는 혼자 살 수 있다는 거. 아니야. 내 말 들어. 아니야. 너도 창원시내 가서 굿즈를 팔아야 되겠다. 너도. 너도 그거 10분을 무관지옥에 못 있어. 왜냐하면 괴로움이 너무 올라오거든요. 이게 한 번에 안 올라오고 서서히 올라오니까 당해야지 너도 올라와. 자, 나한테 이거 팔아봐. 팔아봐. 이거 되게 좋은 거예요. 제가 써봤는데. 너나 써. 이거 제가 뭐 이상하다 진짜. 머리랑 다르네. 이거 제가 진짜 소중한 거거든요. 제가 써봤는데 진짜 좋아요. 삶이 바뀌어요. 진짜예요. 너나 바뀌어. 너나. 손님 이거 진짜로 좋아요. 시끄러워.
손님 이거 진짜로 제 말 한번 믿으시고 진짜 너나 쓰라고 너나 무식해 빠져갖고 이런 거서 팔아 무식하게 여자가 말이지 손님 진짜 좋다고요 무관지역에서 바로 그러니까 무관지역 집어넣으려고 비참함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봐 바로 안 들어가는 거야 네가 그러니까 그림 앞에서 되겠어? 사람이 밀어 늘려도 안 들어가는데 지 혼자 거기서 무관지옥에 안 들어가려고 괴롭다고 싸우다가 잔 거야 네가 그러니까 무관지옥 어떻게 하셔서 잔지 들어가기 뭘 들어가 내가 끌고 들어가서 들어가지 지 혼자 그림 앞에서 무관지옥에 들어가려다가 두려워서 밤새도록 두려웠던 거야 무관지옥에 들어가야 되잖아 고방지게 다시 해 바로 봐 아 살기가 손님 아우 이거 진짜 좋아요. 진짜로. 너나 써. 이거 제가 써봤는데 제 인생을 걸고 이거 맹사하는 야 시덥지 않은 네 인생을 뭐 걸 필요가 뭐 있어. 너나 써. 하나만 팔아주세요. 싫거든? 진짜 좋아요. 너 그렇게 살고 싶어? 네. 안 느껴. 안 느껴. 안 느껴. 얘 아, 코미디로 가버려. 아, 나 얘 왜 이렇게 웃기는지 알았어. 인생이 너무 무관적이라 유머 감각을 구사를 안 하면 살 수가 없는 거지, 니가. 진짜 미참을 안 느끼려고 하는데. 아니, 안, 고집이 자꾸 떠요. 그러니까 이게 왜 얘가 이렇게, 그러니까 애가 좀 똥꼬 발랄하잖아. 왜 그러나 했어. 돈도 더럽게 못 벌고, 뭐 지가 가진 게 있나. 뭐 미인이기라나 남자친구가 있나 근데 왜 이렇게 재미가 있나 했더니 이걸 안 느끼고 못 사는 거야 너 비참해서 안 들어가 좀 느껴 지금 한 몇 분도 못 들어가냐 너 비참함 느껴 절망감 버림받은 마음 자 손님 이것 좀 사주시면 안 돼요? 아이 시끄러워 이것 좀 사주세요 이거 안 팔면 저 죽어요 죽어 차라리 죽어 죽을까 봐 너무 무서워. 코바 그래서 넌 못 죽는 거야. 죽지도 못하는 주제. 너무 수치스러워. 수치 느껴. 절대 안 사줄 거야. 절대 이해 안 해줄 거야. 제발 사주세요. 아예 안 사줘. 누가 너처럼 더러운 년이 쓰던 걸 사겠어. 냄새 날 것 같아. 제발 사... 갖다 버릴 거야. 화장실에서도 못 써. 아우 더러워. 제발 사주세요. 아우 더러워. 이거 창녀들이나 쓰지. 누가 쓰냐? 거지 새끼나 쓰지. 더러워서 안 써. 제발 사주세요. 주제 파악을 하고 사달라고 해. 제발 사주세요. 자 어떤 마음 올라온지 얘기해봐 자기 스스로 만든 무간지옥이 어떤 무간지옥이냐면 네 여자가 버림받을 때마다 조상들이 더러운 년 그리고 몸 팔아서 먹고 살 수밖에 없었어 옛날에는 여자가 직업이 그러니까 창녀 너같이 더러운 년은 아무도 안 좋아해 자기를 무시하고 수치주고 짓밟은 아주 비참한 인간이 아니야 거의 짐승 수준의 짓밟힌 그 마음이야 내가 그렇게 나를 짓밟고 그 무관족을 만들어서 거기서 그 마음 느끼게 했어. 개돼지같이 무시당하고 버림받고 더러운 년, 수치스러운 년, 창녀 같은 년. 오지 마 옆에 냄새나 막 이런 마음. 그 무관족. 그거를 인정하고 그걸 느껴야 돼. 거기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야. 자, 팔 때 무관족 올라왔지? 이제 구걸해봐. 집에 갈 돈이 없어서...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1,000원만 좀 주시면 안 될까요? 가지마 집에 그걸 왜 내가 줘야 돼? 1,000원만 작은 아우 귀찮아 1,000원만 주시면 안 될까요? 아우 시끄러워 귀찮아 제가 모아서 아, 뭘 모아 너 딱 보니까 모으게 생기지도 않았어 너 거지지? 근데 뭘 모아 거지가 지갑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됐어 너 거지야 딱 보니까 거지야 아무것도 없어 그냥 1,000원만 좀 주세요. 자, 지금 어떤 마음 올라와? 비참해. 거지 마음 올라와? 평소에 이 마음 다 버리고 안 보잖아. 남한테 도와달라 소리 못하지? 못해요. 자, 그럼 내가 마음 버리는 방법 알려줬어. 마음을 인정해야 된다고 그랬어. 남한테 도와달라고 할 때 거지 마음 느끼면서 해야 되는데 거지 마음 인정했어? 안 했잖아.
아까도 팔아달라고 할 때 작년 마음 올라왔지? 더러운 년의 마음. 몸 파는 느낌. 예전에 여자들은 몸밖에 더 팔았어. 구추 팔 때 몸 파는 느낌 올라와야 돼. 알아들어? 그걸 다 버렸어. 그걸 계속 느끼면서 그 마음을 느낄 때 어때? 그 마음을 내가 가해하고 있다는 걸 아는 가해자 보면 두려움으로 쑥 떨어져야 되는데 안 느끼는 거야 네가. 그리고 그림 보고 느끼라니까 무섭다고 하면서 안 들어갔지, 그치? 너는 숙제가 두 가지야. 구추도 팔고 한 시간, 한 시간은 동냥하고. 구추 팔 때는 창녀 마음 느끼면서 해야 돼. 비참한 창녀. 나는 다른 걸 할 수가 없어. 옛날에 조선시대 때나 막 술집 주모. 알았어? 막 수치사. 대포집 아줌마. 수치사. 그 수치스럽다는 마음이 뭐야? 내 가해자 수치지? 술집 여자, 주막 주모, 대포집 여자는 수치스럽다. 창녀 마음은 수치스럽다. 수치해주는 가해자가 올라온 거야. 근데 너는 이 수치스러움을 뭐냐면 사람들한테 당할 때마다 수치 당한다고 느껴. 네 가해자 수치야. 창녀 마음을 수치해주는. 그 창녀 마음을 수치해주는 가해자 보는 두려움도 올라오게. 올라올 때까지 하는 거야. 알아들어? 충분히 느껴서 그걸 팔 때 창녀 마음을 느끼면서 팔 때 그게 완전히 분리되잖아? 수치도 안 올라오고 이제 두려움도 다 내려가면 어떻게 되냐면 되게 잘 사줘. 불티나게 팔려. 딱 갖다 주면 기가 막히게 팔려. 알아듣나? 창녀 마음 인정하면 신나게 되게 재밌어. 막 팔려. 알아들어? 거지 마음 인정하고 동냥하잖아. 처음에는 네 속에 있어. 거지 마음은 수치스럽다. 수치 주는 가해자지, 그치? 사람들한테 동냥질 할 때 수치 올라오면 여러분은 수치 당한다고 생각. 내 수치야. 거지 마음을 수치 주는 가해자. 그러면 이제 그 수치를 계속 느끼면서 팔다 보면은 이 가해자 수치 보는 두려움이 떠. 그치? 가해자 보는 두려움. 수치 당할까봐 두려운 마음. 이 수치와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면서 계속. 거지 마음으로 팔다 보면 나중에 수치 당할까봐 두려운 마음이 이 가해자가 사라지면서 거지 마음을 인정해줘. 그치? 그럼 거지 마음은 사라져. 마음은 인정받으면 사라져요. 재미가 있어요. 동냥하는 족족 잘 줘, 사람들이. 알아들어? 그 마음을 인정을 마음은 인정받으면 그 마음 자체가 본시 없어. 거지 마음도 사라져버려. 재밌게 해 그냥. 근데 벌써 거지 마음이 뚜렷이 느껴지는 건 내가 그걸 수치주는 가해자와 그 가해자 보는 두려움, 협박하는 가해자로 이렇게 딱 잡고 있는 거야. 이 수치와 두려움이 다 나갈 때까지. 느끼면서 특히 주의해야 될 거. 수치와 두려움 올라오면 저 사람이 나를 수치줄까 봐 두렵다. 이렇게 느끼면 안 돼. 이게 내 수치다. 내 두려움이다. 수치 보는 두려움. 이걸 인식하면서 내 가해자로 인식하고 느껴주면서 하는 거야. 알겠어? 그럴 때 이제 이 그 거지 마음이 만든 무간지옥을 느껴야 되고 창녀 마음이 만든 무간지옥을 느껴야 돼. 아니 거지 마음 창녀 마음이 전부 버림받은 마음이잖아. 내가 거지하고 창녀할 때 버림을 제일 많이 받는데 이때 버림받은 마음 인정 안 하고선 있을 거라고 조상들이. 그러니까 거지 마음 창녀 마음이 만드는 무간지옥이 계속 느낌으로 올라와. 무간지옥은 느낌이야. 그 느낌이 계속 올라올 거야. 그 올라올 때까지 두려움 수치를 먼저 나가고 나면 그 괴로움이 올라오고 괴로움이 다 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. 그럼 재밌어 그냥. 독일에 있을 때 그 아르바이트 하면서 수지침을 파는 아르바이트 했거든요. 제가 제일 못 팔았어요. 그러니까 그게 창녀 마음 느끼면서 팔아야 되는데 그 마음 안 느끼니까 엄청 가해자가 올라온 거야. 수치와 두려움이 올라오니까 가해자가 파는데 누가 그걸 사줘. 가해자가 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 무간지옥 올라와. 버림받은 그 창녀의 무간지옥. 그럼 무간지옥도 다 느껴줘야 돼. 그러면 창녀 마음은 없어. 창녀 마음을 내가 버렸어. 그래서 걔가 버림받은 마음을 붙잡고 있는 거야. 버림받은 마음 느껴. 무간지옥 느끼면 창녀 마음 본시 없던 마음. 마음이 없으면 다 잘 돼. 무의이화 그냥 돼. 그게 될 때까지 해야 되니까 오래 해야 되겠지, 그치? 거지와 창녀 마음 느끼면서 한다. 알겠어? 네. 지금 제가 설명했어요, 그쵸? 그거 해서 할 수 있... 너는 사실 알고 보면 세일즈의 달인을 해야 정상이거든. 왜냐하면 창녀 마음이 워낙 커. 그래서 그 에너지가 세기 때문에 그걸 다 인정하고 나면 신나게 팔어.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거 사달라고 하면 사람들이 기분 좋게 탁탁 사줘야 정상이야. 그래서 나는 사실 네가 학원에서 가르친다고 하길래 그건 네 원형 아니거든. 넌 팔아야 돼. 파는 게 네 원형이야 사실은. 그래서 그때 독일에서 제일 못 팔아서 저는 파는 거랑은 그게 없는가 보다. 가해자가 세게 있다는 얘기는 가해자 버렸을 때 에너지가 세다는 얘기지. 창녀의 그 파는 에너지가. 그래서 수치도 많이 줬던 거야.
그래서 그 무관족이 큰 거지. 그게 청산만 되면 그 에너지가 센 거야. 네가 팔아달라고 하면 다 팔아주고 너는 보험 왕을 하는 관상이잖아. 얼굴이 딱 보면. 네? 그렇지. 근데 네가 그 수치주는 가해자 청산이 안 돼서 그래. 근데 이제 그림 앞에서 하는 거는 택도 없어. 잘 느껴서 할 줄 알았더니 고집이 계속 안 느끼려고. 그리고 옛날에 그 중국에 보면 그 왕의 그 왕비들끼리 싸웠는데 그 한 명은 져서 막 팔다리 잘리고 돼지처럼 우리 애가 그게 항상 저같이 느껴지는 거예요. 그게 잘린 사람 자른 사람 잘린 사람 웃기고 있네. 자른 사람이야. 너 자른 사람이야. 꼭 이런 식이야. 자기는 피해자라고. 네가 잘랐어. 진짜요? 그럼. 엄마 나 왜 잘린 사람 먹어서 왜 무서웠지 맨날? 가식이지 그러니까 안 보려고 가해자 안 보려고. 죄송합니다. 너 한번 봐야 되겠다. 그거는. 죄송해요. 한번 해줄게. 야 너는 여기 네. 남자 아기들 중에 누가 마음에 들어? 아무 마음에 안 들어. 진짜? 응? 저요? 응. 황준님이나 의강님. 그래 다음에 한번 오면 응. 황준이랑 의강아기를 내가 요번에 무슨 세션을 해줬냐면 그 하고 현지 연애 세션 하니까 현지가 개지랄을 하면서 안 한다고. 근데 딱 한 번 하니까 집착이 올라왔어. 갑자기 거부감에서 집착이 너무 좋대는 거야 이제는. 그래서 이제 만나지 마 이렇게 하고 옆에 영희랑 만나게 옆에서 밥 먹게 했어 현지를. 근데 걔가 딱 이 얘기했어. 돼지인간 만들고 싶다 영희를. 죽여버리고 싶다. 아 그렇구나. 이게 살기 너도 그게 몰라. 너는 진짜 그 자리에서 빡빡 쳐서 일어날지도 몰라. 너 그거 한번 봐야 돼 진심. 그거 안 보고 있네. 그러니까 자꾸 피해자라고 하는 거야. 가해자 버리니까 피해자가 올라오는 거야. 가해자 피해자가 하나지 그치? 그러면 딱 올라올 때 여러분은 피해자가 올라오면 내가 피해자인 줄 알아. 너 가해자 피해자 하나야. 두 개 다 인정했으면 안 올라와 가해자 피해자가. 근데 둘 중 두 개가 딱 올라올 때 어떤 걸 선택하느냐. 피해자를 선택해. 그건 가해자를 버렸다는 얘기야. 가해자라는 얘기야. 가해자를 봐야 되는 거야. 맞춰서 죽이겠다고. 그래갖고 현지가 눈이 이렇게 돌더라고 이렇게. 저도 돌 것 같아요. 너 돌고도 남지. 너의 개질투 본 적 있어? 예. 빼앗겨서 질투를 언제? 기억은 안 나는데 뭐 부슥부슥 많이 올라왔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많이 그러면 안 된다 착해져야 된다고 많이 억누르던 착한 거. 소리 안 해. 그러면서 여기서 누구 보면 제일 뺏고 싶은 마음 올라오니 너? 별로 안 빼고 저기 님 돈 뺏고 싶어요. 그러면 풀어내기 할 때 있다가 예. 이랑 뺏고 뺏기는 거 저녁에 밤에 해요? 이길 것 같아? 뺏을 것 같아요? 질 것 네. 같아요? 같아? 응. 하면은 대본 머리와 달라 몸의 에너지가 아 이렇게 딱 딸리는 사람이 있고 딱 이기는 사람이 있고 니는 어때? 이길 것 같아? 저요? 응. 나와봐. 아 무서워. 무서워. 질 것 같아. 두 달 전 이길 것 같은데 왜 질 것 같지? 무서워. 자, 내 거야 합니다. 둘이 서로 뺏는 거 내 거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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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싹 다 내 거야. 니도 내 거야. 내 거야. 자, 수아야. 두려움 올라와 안 올라와? 같이 올라와? 두려움 올라와 안 올라와? 재밌어요. 재밌어? 그러니까 졌네. 들어갔어요. 그러니까 자 봐봐. 무서워. 무서워. 그만해도. 내 거야. 내 거야. 내 거야. 내 거야. 싹 다 내 거야. 네 남편 내 거야. 내 거야. 네 남편 내 내 거야. 죽여봐. 무사 죽여봐. 내 거야. 사심이 바로 나오네요. 두려움 올라와? 올라오면서 예. 너는 별로 안 올라. 그러니까 너 들어가. 야, 이게 진짜 이게 악기네 정말 엄청 세네. 너 일로 와봐. 아니 그만하면 안 될 거. 안 돼. 이렇게 찾아야 돼 한 명. 무서워. 빨리 와. 아 이거 진짜 독한 게임이야. 와 얼마나 착한 척하고 안 썼으면 에너지가 이 지경이야. 나 여기 떨려. 시끄러워. 무섭다. 내 거야. 네 남자 내 거야.
이 남자 내 거야. 내 거지. 내 거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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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싹 다 뺏어. 싹 다 뺏을 거야. 둘이 맞아. 둘이 많이 풀어. 둘이 많이 풀어. 응, 들어가. 정말. 자, 숙제 잘하고 와라. 일단 쟤랑 많이 풀고 두려움 올라올 것이다. 이렇게 풀어내면. 알았지? 그런 상태. 나가서 많이 청소 안 하고 알았지? 예. 응. 창의하고 거짓 마음이야. 예. 응.